안녕하세요. 로드러너입니다. 이번에 GOSPAD 동급모터인 방센터 드라이브 모터 36V와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체인을 제거하고 프론트 데레러를 제거를 하고 크랭크 제거를 합니다. 흔한 주간구동부터 분해 방식이죠. 어댑터 같은 게 들어가는군요. 예, 전용 버튼 브라켓 어댑터가 필요합니다. 한글로 되어 있어요, 설명이. 예, 어디서 정식 발매해서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. 체인줄도 좀 독특하네요. 견고해 보여요. 딱히 장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확장성을 좀 보충하겠군요. 스파이더 체인링 자전거 표준형이 좋은데, 영상대로 되면 좋지만 항상 변수는 많습니다. 배터리 통이 굉장히 특이하네요. 저 사이드를 끼우는 방식이죠. 사이드를 끼우는 방식은 공간이 좀 좁아도 배터리 탈착이 쉽습니다.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, 예. 자, 한번 볼까요? 예, 체인 휠, 락링이 있고요. 네, 체인 휠이 아니라 체인 링일 텐데요. 예, 체인 링이라고 하는데, 일단은, 예, 좀 확장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. 이거 스램 방식인가? 모터 있고요. 바팥 모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. 모터, 배터리, 선들, 크랭크. 예, 시프터가 좀 특이한데요. 우리 자전거 변속 레버 형태로 생겼습니다.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, 이렇게 뭐다 나왔다니까. 일반 버튼식이 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. 아, 그리고 이 제품이 스로틀이 없습니다. 좀 불편할 것 같아요, 많이. 예, 토크는 80 뉴턴미터. 예,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예, 자전거 시마노 방식의 시프터처럼 생겼습니다. 예,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, 이 제품에. 예, 이 모드는 별 의미가 없고요, 봐도. 예, 맥스 40km라는데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없고요. 250와트는 40km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바퀴가 커도요. 사람 힘이 추가가 돼야 되는 속도입니다. 이거는 국내 최초로 250와트 중앙구동 모터를 탄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. 예, 40km 안 나옵니다. 자, 이런 거 믿지 마세요. 스펙 다뻥 스펙입니다. 토크 센서는 아닌 것 같네요. 예, 언급이 없습니다. 예, 토크 센서는 아니고요. 예, 바퐁하고 같은 방식입니다. 예,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게입니다. 무게고요. 온조인 바판 모터, 센터 드라이브 모터 한번 보겠습니다. BBS 250W하고 350W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바판은요 똑같습니다. 스펙은 국가마다 출력만 좀 다른 것뿐이에요. 자, 보시면은 예, 무게가 맥스 토크는 같네요. 80이고 에너지율은 78%입니다. 거의 같죠? 약간 또 바팡이 좀더 에너지율은 뒤처지네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무게가 보면은 3.92kg입니다. 굉장히 무겁네요. 굉장히 무겁습니다. 대신에 아마 이 출력이 더 높을 거예요. 바팡 모터가. 18A하고, 네, 그렇죠? 이제 350W니까요. 이거는 250W고요. 크게 걸맞게 출력이 지속되는 게 알기 쉽습니다.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은 2.64kg이라는 무게가 가장 특징입니다. 가장 큰 특징이고요. 그리고 스로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스로틀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네요. 이 제품은 출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에너지율은 예각 같은 경우는 80%인데요. 토크도 똑같고요. 80N.
뭐 비비 설치 가능한 비비 넓이도 68mm로 거의 같습니다. 가판보다 작고 무게가 1kg 이상 가볍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리고 스로틀이 없어요. 예. 국내에 정식 판매되는 것 같던데요. 스로틀이 없다고 합니다. 예, 그럼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로드런너였습니다.